직업이 그 패션 쪽에 있으신 분이에요? 패션 일이 하는 거예요? 네. 뭐 그렇진 않은데요. 저희 애들 3명씩 저희 신랑 옷에 3분의 1도 안 돼. 3명은 다 합친 게? 네, 다 합친 게. 자, 옷은 얼마나 살았는지 준비돼 있다니. 아, 진짜? 옷장을 보여주세요. 우와, 남편 옷이야, 다. 다 남편, 남편 옷이야, 다. 다 남편 옷이야. 아, 우와. 와, 연예인 야, 이건 그리고 셀럽 뭐 연예인 다 남편 옷이야. 옷장이야. 와. 아, 어쩐다. 와. 야, 이거 와. 무슨 매장이야, 매장. 와. 와. 야, 연예인보다 더 낫다. 대박. 진짜. 와우! 야, 연예인보다 더 낫다. 대박. 진짜! 나보다 더 낫다. 의류책보다 옷이 많아요. 나보다 더 낫다. 의류책보다 옷이 많아요. 진짜 나보다 다 남편 옷이다, 남자 옷이. 애들 옷은? 하나야, 하나야. 하나야, 하나야. 이거 다예요, 하나야? 하나야? 두 명 있는데? 아니, 새 아이의 옷장이 제일 하나예요? 와. 좀 심했다. 야, 이거 심하네. 이거 심하네. 요것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? 33년을 살면서 모아둔 옷이고요. 애들은 이제 4년. 아니라는데 5년. 지금 아니라는데. 아니에요. 5년 전에 얘기해 보세요. 5년 전에 이사 오면서 저거만큼 버렸어요. 저거만큼 버렸어요. 네, 그 재활용 그거 가니까 거의 10만 원씩 주더라고. 현금을 주더라고. 아, 아니 그 3년을 묵힐 수가 없는 게 옷장에 제가 봤는데 검정이랑 빨간색 스트라이프 셔츠 있는데 그거 생 모모 브랜드 신상이거든요. 아, 그쵸? 아 예리하네. 그쵸. 그쵸. 발렌타인데이 날은요, 10시쯤 돼서 어디 가겠대요, 계속. 근데 발렌타인데이 날 10시에 나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. 이상해요. 어디 가냐 했더니 그 리미티드 나이땡. 신발? 네, 신발. 그게 아침에 한정판으로 그전날 10시에 멋있다. 나가서. 줄 서 있는 거야? 예. 예. 멋있다, 진짜. 그 전날? 그 전날요. 캠프 가셨어요? 예. 그게 그렇게 좋아요, 그 신발이? 대단한 열정이네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은 거래요. 어, 오늘 신고 왔어. 어, 오늘 신고 왔어. 아, 그거예요? 살짝 좀 보여주세요, 살짝 좀 보여줘보세요. 아, 아 되게 뿌듯해, 얼굴 표정이. 매번 발매될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번 그랬고. 네, 뭔지 알아요. 네, 열 몇 쪽 정도만 풀리는 거였는데 사람들 한 100명 명이 왔더라고요. 아. 10시 딱 해서 이제 셧 올리자마자 넘어지고 다치고 막 하는데. 아, 진짜? 저는 세 번째 이제 딱 해서 그 가격에 안 사면 두 배, 세 배 주고 사야 되는데 네. 그 비싼 돈이 아까워서 이제 한몸 희생해서 그렇게 산 거죠. 한몸 희생해서 그렇게 산 거죠. 아니면 아, 진짜 한번 말 얄밉게 잘한다, 그치? 그러니까 얄밉다, 정말. 아니, 얘기를 들으면 가족 생각 다... KBS